부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70대 노동자가 2층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. 응급실 8곳에서 이송을 거절당한 뒤 50km 떨어진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기다리다 결국 숨졌는데요.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대란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부산의 한 공사장입니다. 70대 노동자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쯤 2층 계단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골반과 머리 등을 다쳤습니다. 10분 만에 출동한 소방은 응급처치를 마친 뒤 A씨를 구급차로 옮겼습니다. 기장군과 해운대구 등 인근 부산 지역 응급센터 8곳에선 모두 A씨의 진료를 거부했습니다. 가까운 병원부터 한 네다섯 군데인가 뭐 전화를 했는데 계속 그 좀 뭐 거절을 했는가 봐요. 언제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는 그래서 한 5분 10분 정도 써가지고 계속 전화를 하시더라고. 어렵게 연결된 병원은 50km가량 떨어진 한 대학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. 병원에 도착한 건 사고 1시간 1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. A씨는 골반 골절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해당 병원에선 여건이 안 돼 수술이 불가했습니다. A씨는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며 대기하다 결국 사고 4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. 살 수 있었던 환자가 의료대란으로 숨졌다는 지적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. 원래 응급실 뺑뺑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응급실 상황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 올해 들어서 의료대란이 일어나면서 응급실에 있는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면서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최근 의료 공백으로 119 구급대원 사이에서도 병원 선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 119 신고가 급증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. KNN 하인광입니다.